도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름이란 무엇이라 이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기원을 일컫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영원불변의 무를 통해 도의 본체의 오묘함을 보려하고 영원불변의 유를 통해 도의 광대함을 보려하는 것이다. 무와 유는 똑같이 도에서 나왔으면서 그 이름만 달리할 뿐이요 하나같이 현묘하다고 할 것이다. 하여 도란 현묘한 가운데서도 특히 현묘한 것으로 온갖 오묘함이 발현되는 문이다. 천하가 모두 아름다운 것이 왜 아름다운지를 알면서 비로소 추함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고 천하가 모두 선한 것이 왜 선한지를 알면서 비로소 악함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다. 그러나 있음과 없음은 서로 대립하면서 생성시키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대립하면서 재촉하여 이루어지며 김과 짧음은 서로 대립하면서 드러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대립하면서 포옹하며 소리나지 않음과 소리남은 서로 대립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따르나니 이는 영원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위자연의 태도로 세상사를 처리하고 정치적인 법도와 규칙을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교화를 행하여 만사만물이 절로 일어나게 할 뿐 결코 사람의 힘으로 비롯하게 하지 않고 만물을 보살펴 자라게 할 뿐 결코 사사로이 소유하지 않으며 만사의 온님을 다할 뿐 결코 자신의 재능에 의지하지 않고 공을 이룰 뿐 결코 공로가 있음을 자부하지 않는다. 바로 그처럼 공이 있음을 자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로가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군주가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일을 높이 받들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며 탐욕이 일만한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되 그 배를 채워주고 그 의지를 약화시키되 그 뼈대를 튼튼히 해준다. 그렇게 하여 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온갖 명예와 이익에 대해 무지무욕하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저들로 하여금 감히 경거망동하지 않게 한다. 하여 무위자연의 원칙으로 만사를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의 본체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무궁무진한 것 같다. 도는 한없이 심원하나니 그런 까닭에 만물의 본원인 것 같고 또 한없이 은은하나니 그러면서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다. 나는 도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을 것 같다. 천지는 어떤 것도 사사로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 보듯하고 마찬가지로 성인은 어떤 것도 사사로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 보듯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커다란 불을 지필 때 사용하는 풀무와 같으리라. 속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다음이 없나니
작용을 하면 할수록 더욱 끊임없이 온갖 사물의 형상을 생성해낸다.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을 번거로울 정도로 일으키면 파멸만 앞당길 뿐이니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